신의 이 가물이 많은 사람이에요. 네. 그래서 내가 좀 직성이 좀 남달라. 뭐 눈에 보이고 이런 건 없어요? 그런 건 한 개도 없어요. 근데 신가물이 많아서 눈에 신이 많아. 그래서 어디서 물어보면 직성이 많아서 뭐 신이 균이 가득하다, 신이 많다는 사주긴 한데 꿈으로 주는 몽사나 네. 꿈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운이나 이런 게 조금 신의 기운이 남들하고 좀 남다르기 때문에 직성 기운 잘 누르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의심 많아요. 의심이요? 네. 의심 많고 네. 잘 믿지 않고 네. 내 성격 개성 강하고 네. 내가 이렇게 살아가긴 하는데 아까도 내가 이렇게 보다시피 인간의 복이 많으신 분은 아니야. 그냥 사람 흘러가는 대로만 가야 되지 그 사람을 내가 믿는 사람 꼭 나한테 배신수가 겪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그냥 흘러가는 존재로만 내가 바라봐야 된다. 그리고 올해는 내가 조금 봤을 때 왜 이렇게 외로워? 그냥 마음을 좀 못 잡는 것 같아?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마음이 외로운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. 뭐 다른 그러니까 뭐 옆에 누가 있어서 없어서 이게 아니고 그냥 뭐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인간의 배신수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올해요? 자꾸 인간의 배신수가 자꾸 들어왔다 그래. 왜냐면 사람 자꾸 조심해야 되고 박씨 기준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에 대한 변화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올해는 뭐 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있잖아요. 네. 믿는 도깨 내가 올해는 발등을 지키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 조심하라고 그래. 뭐 안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좀 많이 되게 안 맞아가지고 되게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작년엔 되게 좋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바뀌면서 되게 안 맞고 막 이래서 그래서 본인 그리고 원래는 운동 기통 쪽으로 가셨었어야 돼. 운동이요?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. 본인은 원래 조금 체육인이나 네. 운동 계통 쪽으로 가셔가지고 그쪽으로 풀어먹었었어야 네. 훨씬 더 좋았어. 근데 지금 해운형으로 봤을 때는 사람에 대한 변화가 되게 많고요. 네. 그 뭔지 모르게 마찰과 혼자서 괜히 힘들어. 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가 그냥 짜증도 났다가 울어도 났다가 네. 뭔가 별어도 많았다가 네. 그냥 내가 그냥 머리를 그냥 맹했다가 네. 또 멀쩡할 때도 멀쩡했다가 네. 이런 변화가 되게 많거든? 네. 많기 때문에 그 변화를 올해 내가 잘 겪어야 그러니까 좀 잘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잘 뭔가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게 같이 옆에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이 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올해는 무조건 이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안 맞는 게 저 같아서 안 맞는 거예요. 저랑 너무 닮아서 그 사람도 저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사람이랑 이렇게 안 맞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. 그냥 좋게 지나가려고 하는 편이었는데 네. 올해는 이상하게 이 사람이랑 너무 안 맞아서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막 얘기하기에는 제가 또 치사한 게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이 많아서 애기예요. 23살, 4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냥 싸우기도 뭐한데 마음에는 안 들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제 말을 되게 무시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나는 기가 좀 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누구한테 안 쏠리지? 어떻게 내 말을 무시하는 게 내 눈에 보이지?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얘랑은 진짜 안 맞는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내년엔 물론 같이 할 생각도 없고 만약에 이제 위에서 이제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애랑 같이는 계속 안 했으면 좋겠다고는 물론 당연히 얘기를 할 거지만 얘가 같이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물어볼 때도 저는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초반부터 좀 같이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계속 이제 엮어서 할 수 없이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사람하고 같이 할 때 그렇게 마찰은 없었던 게 많아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안 맞는 사람도 처음이어가지고 그동안은 그 사람이 나를 맞춰줬겠죠.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요?
맞춰준 것도 근데 제가 맞춰준 것도 좀 많이 있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뭐냐면은 똑같이 행동을 해도 그 사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. 아, 맞아요. 또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. 맞아요. 근데 지금 걔는 그냥 얄미운 거야. 오, 네. 그냥 이유 없어. 아, 이유 없어요? 이유 없이 그냥 있는 것 같은데. 이유 없이 그냥 걔 하는 게 마음에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. 똑같이 행동을 해도 우리가 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. 근데 그거는 내가 얘기했잖아. 그거는 내가 지금 당장은 피해갈 수 없으면 그냥 즐겨. 근데 그 사람 역시도 저를 안 좋아할까봐 제가 좀 바꾸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걔도 저를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좀 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풀릴 수 있을까? 이것도 좀 고민이 되긴 해요. 가을부터. 가을부터요. 한두 달 남았네 또. 마음 잘 잡고 가야 그럼 괜찮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아, 나랑은 너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놓고 위에 제 위에 분한테 얘랑 안 맞아요라고 한 적은 처음이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랑 잘 맞춰 나갈 수 있을지도 좀 고민이었고 조금 지나야 돼. 바람이 좀 선선해져야 돼. 그래 조금 내가 좀 괜찮으니까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야 돼. 그게 최선이. 걔가 어떻게 하든지 제가 그러려니 하고 좀 마음 좀 놓고 봐야 되는. 그렇지. 그래야지 내가 뭔가 일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마음을 잡고 일도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고. 그럼 좀 좋아질까요? 좋아지죠. 아, 그 친구랑 좋아질까요? 그러니까 안 좋게 끝내고 싶진 않아서 그냥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좋게 하고 싶긴 한데. 제 생각에 그래요.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안 좋아하면 그 사람도 저를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람이면 그거를 제일 잘 먼저 캐치하잖아요. 그래서 혹시 내가 상처 준 거는 있는지 걔도 나를 많이 싫어하는지 막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. 그러네. 성격이 예민해. 아, 제가요? 그래서 다 그런 게 다 신경 쓰이는 거야. 그리고 나는 별로 신경 안 쓰네. 그리고 나는 항상 잘해야 된다. 나는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.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. 그런 거 갖지 마세요. 어느 누구로 날 좋아해서 어느 누구 날 싫어할 수 있어요. 싫어하는 대로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. 나도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. 그렇죠. 그죠? 그냥 마음 먹으면 돼. 그 지금 하는 직장이 좀 저희 집에서 좀 많이 먼데. 거기랑 또 잘 맞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. 일부러 찾아가긴 했는데. 거기가 좀 저랑 그래도 잘 맞는지. 그 대표님이랑 저랑 맞는지. 밤에 움직여요? 아니요. 그러면 밤에 제가 투잡을 뛰고 있어서. 그지. 뭐 두 개를 갖고 움직이는 것 같아. 근데 일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. 괜찮아 일은 내가 봤을 때. 아, 두 개 다요? 밤에 하는 거고 낮에 하는 거고. 원래 낮에 하는 거가 주된 일이긴 한데 밤에. 한 달 전부터 그냥 이렇게 알바처럼 이렇게 갔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. 저한테 그래도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했는데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그 일에서 대표자분이랑 저랑 잘 맞는지 중간 관리자랑 저랑 맞는지 중간 관리자랑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열심히 사세요. 그게 문제는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자리 잡으니까 그게 이게 맞다 안 맞다 하지 말고 그냥 가시면 내가 보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데로 옮겨볼까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옮기는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. 내년까지는 있고 후년에 옮기세요? 후년에요. 그래서 있고 제가 원래는 좀 공부하려고 했었거든요. 시험을 보려고. 그래서 임용고시를 한번 볼까 생각은 했었는데 여기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좀 이제 뒤로 조금 밀어두긴 했는데 제가 늦게라도 좀 꿈꾸고 하면은 좀 될 수 있을지. 기말 고문이 힘들어요. 힘들어요? 사주에 신의 가문이 많다고 내가 얘기했잖아. 어디 댕기는 집은 없어요? 저요? 여기 딱히 막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. 어디 한 군데 목 잡고 선생님 어디 한 군데 목 잡고 어디 한 군데 댕겨. 그래서 빌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러고 살아야 돈도 재물도 내가 다 지킬 수 있어. 아니면 다 흩어져. 신이 많다. 시집은 언제쯤 갈 수 있나? 시집 가려면 지금도 가겠는데 왜?
제가 사장님 계속 물어봐서 안 가냐고 빼는 거라고 봐가지고. 그럼 지금도 가 뭐, 뭐 운이 언제 있다는 건 아니 아닌데 네. 결혼이 운이 제일 좋을 때는 내후년. 아, 내후년이요? 응. 아, 그래도 마흔 전에는 있네요.